Good morning, Bitcoin.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12월 17일 월요일 인사드립니다. 저는 블록미디어 신지은입니다. 자, 어느덧 2018년도 2주를 남겨놓고 있네요. 네, 오늘 월요일입니다. 자, 어떻게 현재 가격 형성이 되어 있는지 코인360 통해 가격 분위기부터 확인해 보시죠. 현 시각 코인360 페이지 초록색으로 가득 물들어 있습니다. 자, 상승세 속에서 출발하고 있는 월요일 아침인데요. 상승폭이 큰 것들도 있고 또 상대적으로 색깔이 옅은 것들도 있지만 어쨌든 분위기가 밝게 출발을 하면서 투심을 조금 완화해준 오늘의 시장 모습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자, 자세한 수치 살펴보시면 일단 코인 마켓캡으로 가보실게요. 1위부터 10위까지 하락하고 있는 종목 단 한 종목도 없습니다. 모두 상승세 속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7위 라이트코인이 8.81%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위인 비트코인 SV가 11% 상승하면서 10위권 내에서는 가장 큰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라이트코인 같은 경우는 오전 한때 가격이 급등하면서 현재 시가총액 기준으로 비트코인 캐시를 앞서면서 7위로 올라선 모습입니다. 급등세 연출하고 있는 것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내려가 보실게요. 조금 내려가 봐도 네, 대부분의 종목들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16위의 대시만 소폭 약보합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상승세가 뚜렷합니다. 이렇게 상승세 속에서 가격 형성되고 있는 만큼 시장가치 확인해 보시면 1036억 달러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네, 오늘 반등 속에서도 거래량은 시장가치는 아직까지는 네,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비트코인 점유율은 55%입니다. 비트코인 현재 가격 그래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요. 대부분 그래프가 비트코인을 따라가고 있는데 주간 그래프로는 저점 수준에서 머물고 있습니다만 최저점은 일단 벗어난 모습이고요. 상승세를 좀 노려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리플도 마찬가지고요. 리플 같은 경우도 주 최저점에서 일단 벗어난 모습이긴 합니다만 여기에서 상승폭을 좀 키워줄지 네,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거래량을 확인해 봤고요. 가격까지 확인을 해봤는데요. 이번에는 거래소의 순위 확인해 봐야겠죠. OKEX가 1위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바이낸스, 후오비가 2위와 3위 각각 기록하고 있고 후오비는 24시간 거래량 16% 정도 네, 높여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업비트가 순위가 26위에 가 있습니다. 24시간 거래량은 34.97% 늘었지만 순위는 조금 낮은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네요. 자, 국제시세 확인해봤으면 이번에는 국내 시세로 가보시죠. 빗썸에서 현재 비트코인 약보합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7,000원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리플은 보합권입니다. 국제시세보다는 조금 부진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더리움도 0.41%, 이오스 0.37%에 그치고 있습니다. 라이트코인 6%대로 강세 보이고 있고요. 비트코인 SV 11.67% 강세입니다. 그 밖에 종목에 따라서 초록불 빨간불과 파란불 좀 번갈아 가면서 켜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업비트에서는 비트코인 상승 중입니다. 0.55% 강세고요. 비트코인 SV가 오늘 거래 대금이 가장 많습니다. 12.28% 상승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캐시가 4.12%. 자, 거래량이 비트코인 SV가 훨씬 비트코인 캐시를 앞서고 있는 상황이고요. 상승하는 종목들이 더 많은 업비트입니다. 자, 오늘장 주요 뉴스들 차례차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뉴스 BTC 기사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비트코인 가격이 연간 최저치인 3,126달러를 보인 지난주에서 현재 가격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3,255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죠. 자, 일단 현재는 상승폭을 키워가고 있긴 합니다만 뉴스 BTC는 단기간에 3,120달러에서 지지선을 형성을 하고 있고요. 비트코인이 3,380선 그리고 3,400선의 단기 저항선을 테스트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격에서 가장 의미 있는 저항선은 3,250달러고요. 다음은 3,380달러입니다. 3,380달러 이상의 가격은
상승 모멘텀을 엿보기 위해서 필요한 가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차트를 보면 3380까지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3200달러 선까지 내려가지 않기를 바라야 할 것 같은데 이 선까지 내려간다면 3000선도 올 수 있다는 그런 분석을 뉴스BTC는 내놨습니다. 3000선은 최근 전문가들 그리고 분석가들 사이에서 2선까지 내려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아직까지는 3000선 밑으로는 가격이 내려간 적이 없습니다. 현재 3248선에서 다시 한번 상승을 노려보고 있는 만큼 3200선을 조금 의미 있게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자, 올 한 해 비트코인이 하락하면서 투자자들이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투자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핀테크 기업인 서클의 제레미 알레어 사장이 CNBC와의 인터뷰에서 투자자들의 갈등을 좀 가라앉혀줄 발언을 내놨는데요. 비트코인의 미래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3년 뒤를 봐야 된다. 오늘보다는 3년 뒤가 훨씬 더 가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비트코인의 핵심은 보안과 규모 면에서 독특하다는 것이라면서 암호화폐가 모든 것을 가져가는 시나리오가 되기보다는 다수의 프로젝트가 조화롭게 살아가는 그런 미래를 그리고 있다 라고 말을 했네요. 자, 검열 없는 미디어 플랫폼으로서 트위터의 경쟁자로 여겨졌던 갭, 비트코인에 대한 의견을 내놨는데요. 비트코인의 역할을 구입하고 사용하기 쉬운 그런 온라인 결제에 혁명이 될 것이다 라는 예측을 내놨고요. 구입하고 사용하기 그만큼 쉽다는 그 용이성에서 이유를 찾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본질적으로 자유롭고 또 자유롭다라고 칭찬을 했는데 비트코인리스트는 2016년 트위터의 라이벌로 시작된 갭이 지난 10월 27일 유대교 회당의 총기 사고를 일으킨 이가 이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도메인 등록 기간이 고대디로부터 24시간 이내에 다른 서비스로 이동하라 라는 통보를 받은 오프라인으로 전환하는 등 주류로부터 비판받고 있는 것이 이런 비트코인 예찬의 이유다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요. 네,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넷플릭스, 구글 등의 주식들. 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후 보인 올해의 하락세는 결국 암호화폐만큼이나 힘든 시간을 견디게 했다라는 평가입니다. 암호화폐만이 유일한 거품이 아니었다라는 지적인데요. 넷플릭스는 연간 34.8%, 그리고 애플은 26.1% 떨어졌습니다. 페이스북도 연간으로는 33.7% 하락했고요. 아마존 19.1%, 굉장히 고전을 면치 못한 그런 한 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화면에서도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실 수 있듯이 가격이 많이 하락한 상태입니다. 지수 전체가 또 안 좋은 상황이었어요. S&P나 나스닥 같은 경우도 연간으로 각각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비트코인의 채택은 기존 중앙은행이나 은행들의 실패로부터 올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데이비드 레프리티 나티식스 수석 전략가는 단기간에 이런 움직임이 오진 않겠지만 금리 인상 등 주류 금융의 불안은 비트코인을 찾게 만들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지금 프랑스에서 경기 둔화 등으로 시위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글로벌 정세 불안 속에서 시민들의 마음까지도 흔들리고 있는 요즘 비트코인이 2008년 금융위기에 태어났다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네요. 코인베이스가 최근 암호화폐의 활발한 상장을 두고 이유를 밝혔는데요. 언체인드 팟캐스트에 출연한 자리에서 코인베이스 부사장 댄 로메로는 실제로 고객 피드백과 규제 분야의 발전을 기초해서 접근 방식을 수정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최근의 전략적 변화는 고객들의 요구 때문이라는 건데요. 리플을 포함한 30개의 새로운 암호화폐 자산에 대한 지원을 그래서 모색 중인 것이다. 바로 고객들의 요구다 라고 밝힌 겁니다. 증권 등록에 관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입장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위험성이 상존하지만 사법권에서도 합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사내 법률 시스템을 최대한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코인베이스가 상장에 대한 조금 더 진전된 움직임을 밝히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을 모아오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나온 발언입니다. 네. 현재 시간 일요일이기 때문에 옵션거래소가 개장하지는 않았습니다. 지난번에 전해드린 가격이긴 합니다만 한 번 더 살펴보시면요. 네, 14일 기준으로 옵션거래소
네, 12월 비트코인 선물은 2.77% 하락했었고요. CME 거래소에서는 2.49% 하락했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국제시세의 비트코인 가격 살펴보시면요, 1.47% 상승한 상황에서 네, 상승폭을 넓혀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오늘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이었는데요. 가격과 주요 뉴스 살펴봤고요. 저희는 내일도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